블랙 25를 준비해. 네? 경비정을 잡으시려고요? 여긴 동해상이야. 경고한다. C레이더는 엔진을 끄고 검색 준비하라. 경고한다. 엔진을 끄라. 경고한다. 불응하면 발포한다. 일어서 앉아. 이 새끼들 이거 동작 봐라. 동작 그렇게밖에 못하나? 앉아, 일어서. 모두 안양교도소에서 왔는데 강팽단 정거가 펄범해. 강팽단! 이 전문 털이범이구만. 응? 잘한다, 손잡을 나이에. 이영대? 네. 네가 무슨 마피아 자식이야? 살인 미수에 정가가 선범해. 어라, 이 새끼 이거 탄압한 경력도 있네. 이 안성 교도소에서 그런 탈옥은 단 한 건도 없다. 지금부터 신체 검사를 실시한다. 모두 1초 이내에 옷을 벗는다. 실시. 팬티까지 모두 벗는다. 영감, 그럼 뭘 해? 특수훈련 좀 받고 싶어? 끌고 나와. 복창소리 봐라, 복창소리. 직접 동작 봐라.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야. 모두 일어나서. 내가 괜히 기업을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다가 이 영감처럼 이렇게 별별 것을 다 훔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해야만 한다. 알았나? 네. 모두 들어가고 영감은 별도로 쪼그리뛰기 50회를 실시한다. 실시.
저 새로운 놈들이야. 어? 잘들 지내라고. 너무 저 시끄럽게 굴지 말고. 영감. 예. 영감은 여기 저 뺑기통 있는데 앉아. 아이, 예. 이 새끼 봐라. 야, 한번 혼나야 되겠구만. 야, 이 새끼야.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인 줄 아냐? 이런 호러 새끼가. 이 새끼가 안 말 좀 해줘야 되겠구만. 너 완전히 골로 보내야 되겠구만. 아차. 아, 이 새끼가 이게 정말.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 너 똥물 맛 좀 볼래? 이거 놔. 국립호텔에 한두 번 온 거 아니니까. 이 자식아! 이거! 이게 네가 간이 몇 개야, 이 새끼야. 그만들 해. 아, 이런 새끼 그냥 놔둡니까? 그만들 두라 그랬어. 모두 제자리에 앉아. 나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이름이 뭐요? 이영대요. 난 최마표요. 영감은? 아, 예. 강팽달입니다. 그 따위는 애순살이 없고 제 직업은 금고털인데 나이 들은 들을 것 같고 손발이 떨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치. 이번이 호텔 신세로는 8번째입니다. 예, 예. 그 더럽게 인사가 기네. 아, 예. 아, 참, 참. 선생님은 혹시 총장님 아니십니까? 이 한국 최고의 그 이 필로폰 제조 기술자로서. 준비 가도 가도 확실히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허, 그러면은 되나 노인한테. 자, 각자들 죄목은 생략하고 서로 인사들 나누시지. 이쪽은 배대산 과거의 레슬링 선수요. 그리고 이쪽은 문신. 폭력으로만 별이 서너 개고. 그리고 이쪽 민대머리 청량리 일대를 갖고 노는 왕초요. 자, 각자 인사들 하시오. 나 이영대. 이영대요. 이영대요. 됐다, 됐다, 배대산. 아니, 새끼! 살인이 계속되고 있어. 이 대장, 운발해야 되겠어. 전에도 하다시피 이번 일에 실패하게 되면 조직의 소탕은 물렸는데나 사상 최대의 마약이 세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 모두 잡아놔야지. 놈들의 조직은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잖아? 놈들은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혈안이 덤이단 말이야. 그 물금 하나를 잡았는데도 우리에게 얻어진 소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국회의원 김 의원? 이번 일이 실패하면 자네는 나나 옷을 벗어야 할 거야. 여수에서 있었던 그 경비장 실종 사건도 실종이 아니라 피격된 것으로 밝혀졌어.
잘해. 어영부영 하지 말고 잘해 이 새끼들아. 잘해. 왜 이거? 어? 이 쌍놈 영감이 이거 이게 봐줘. 네. 이 새끼. 배청들은 명령대로 처단했음. 이감은 강평달과 이영대의 전과 사실은 틀림이 없음. 문신은 요주의 인물로 판명됨. 이영대는 춘천에서 복역시 탈옥에 성공한 적이 있음. 탈옥. 탈옥이라. 유식! 10분간 유식! 이영대 씨, 날씨가 무척 덥죠? 꽤나 덥군요. 아주 지독한 곳이야. 이곳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이 아무리 빠삐연이라도 말이오. 안 그러소, 이영대 씨? 글쎄요. 나는 지금까지 네 번이나 이곳에 와봤어.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탈옥이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 이 형도 알다시피 나는 30년 형을 받았어. 그때가 되면은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시오? 80살이 넘소. 남자로서는 죽은 나이지. 그때부터 나는 늘 탈옥을 꿈꾸어 왔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요. 난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알겠어, 무슨 소린지?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야, 이 친구가 꼭 한번 겨뤄보고 싶은 모양인데 어떻소? 어딜 가나 인사는 있는 법이니까. 물론 인사는 나눠야죠. 그 말이야, 목뼈가 부러져도 서로 후회 없기로 하자고, 에? 물론.
너 3386 12간 독방이야? 어때? 재밌나? 여기가 네 집 안방이야? 어디서 주먹질이야? 어서 밥이나 먹어. 대산 씨는 용케도 독방을 면했소구리요. 입닥치지 못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107하나, 1022 면해. 아, 예, 예. 마누라님 면이 우매입니다. 면회 한번 자주 온다. 그 평소에도 꽤 보챘던 쪽인가 보지. 어? 그럼 빨리 빨리 나와. 그럼 선생님. 예. 이모 피참한 년들, 빨년들 둘 있는가 다 소용없다니까. 내가 키는들 어떻게 벌어먹이고 시집을 보냈는데. 나를 다 찾다니 뜻밖이요. 담배 태우겠어? 웃기는구만. 내가 왜 당신 담배를 태워? 싫으면 할 수 없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해보시지. 당신 조직은 너무 겁이 없고 잔인해. 이번에 우리 경비정까지 당했어.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요? 능청 떨지 마. 당신은 조직의 제1인자야. 증거만 잡히면 이번엔 여기가 아니고 교수대야. 마음대로 해. 배창도라고 알고 있지? 글쎄 옵시다. 최마표, 당신 조직의 배창도 일가족을 죽인 걸 다 알고 왔어. 사람 그렇게 겁주지 마시오. 배창도가 너희 조직을 배반해서 몰래 거래를 튼 것을 알고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이쯤 됐으면 털어놓으시지. 너희 조직과 마약은 닉쳐라. 당신 오늘 보니까 꽤나 우둔하구만. 국민들 세금 축내지 말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 괴롭힐 거 없이 그만 돌아가시오. 아가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오늘은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야. 날 협박하는 거요? 나를 너무 쉽게 보지 마시오. 괜찮다면 난 이만 가보겠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대답을 해 주시겠소? 경우에 따라서. 나정배라고 알고 있지?
이 팔뚝에다가 뱀 문신을 한 놈인데. 난 그런 놈 몰라. 잘 기억해두라고. 만약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이 최마표 그렇게 헐렁하게 보지 말라고. 아무튼 마음대로 해. 난 모르는 일이니까. 내가 말한 거나 잘 생각해봐. 햇빛 구경을 하고 싶거든 말이야. 자네들 끈앞풀이나 조심을 시켜. 이 똥개 같은 녀석아. 벌레 같은 자식. 널 기필코 사형대우에 올려보낼 거야. 어디 한번 해보시지. 고생했어, 이영대 씨. 왜 이래 이거? 그만하시오. 당신이 이겼어. 배대산이 앞으로 이영대 씨를 형님으로 모셔. 알겠습니다. 형님. 유대 유대호. 유대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래 문신?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날 우습게 보지 마. 너 장난 아니야! 이 자식이 처음부터 수상했습니다. 이틀이 멀다고 면회실에 나가고! 이것 봐, 문신. 너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 야! 제가 경찰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긴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선생님의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요구를 했었지만요. 제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뭘 보고했나? 반응이 어떻든가
저 실망을 멈췄습니다. 저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믿기로 하지. 그래. 그 대신 네 스스로 증명을 해줘야겠어. 저기 저 녀석이 마음에 안 들어. 넌지시 다가가서 병신을 만들어 놓도록 해. 저 녀석은 저거 다 쓰인 것 같은데. 뒷일은 우리한테 맡기도록 하고. 일이 잘 수습이 돼서 다행이요. 최 선생 덕분입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말이요. 당신 탈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있기야 있어. 있다. 물론 생각은 있습니다만. 다만 무엇이요? 선생을 탈옥시켜주는 대가로 얼마를 내겠소? 돈? 얼마면 되겠소? 얼마를 원하시오? 내가 이 안성 교도소로 어떻게 온 줄 아시오? 단순한 교도소 이감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거요. 목적은 선생을 탈옥시키는 데 있어. 당신 지금 농담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요. 얼마를 내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5억 정도. 5억? 써. 내가 당신을 믿겠어.
유대장, 대단히 유감스럽구만. 저 친구 잡아놓는 건 왜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넨 이번 스노보드 작전 장면인 줄 알아? 거듭 말하지만 절대로 비밀이 누설돼선 안 돼. 이번 작전은 청장님은 물론 장관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 난 정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야. 명심하라고. 이번 스노우보드 작전 때문에 도중에서 옷 벗고 싶진 않다고. 나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건 원치 않지만 이번 작전은 청장님께서 장관님께만은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알린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위험 부담이 자꾸 커지는데 할 수 없죠. 그럼 이제 스노보드 작전을 하는 사람은 일곱 명입니다. 너 이리 와. 두 손 올려. 너 이거 뭐야, 이 새끼야? 어? 죄송합니다. 낮에 탐날 간다가 쇳가루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너 딴짓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지? 딴짓 아니요. 알았어. 다음엔 주의해. 어? 사람 이렇게 간 떨어지게 하면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예. 가봐. 감사합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 이걸 갖고 오기 위해서 쇳가루가 필요했던 거예요. 과연 그렇겠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방 안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협조가 잘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민대머리야 밖에 나가면 우리가 뒤를 봐줄 것이고 여기 영감이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그럼요. 동기생이 만든 그 열쇠 말이오.
그건 아무짝에도 못 써요. 내 직업을 말하지 않았소. 난 전문 금고털이라고. 금고털이에겐 열쇠가 생명이거든. 그것은 안성교도소에서는 안 통할 거요. 난 다행히 머리가 길거든. 오늘 밤 여길 나갑니다. 오늘? 그리고 사람이 하나 더 늘었어요. 누구? 저기 강영감이요. 아니, 강영감이 왜? 나도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이씨! 아니, 그게 정말이요? 내게 맡겨주시오, 최 선생. 이유가 있어 데리고 갑니다. 좋소. 지금 이 일을 결정한 것은 당신이요. 고맙소. 그 대신 만일에 실패를 하면은 당신 팔이 아니라 목을 내놔야 될게요. 저기 저 영감도 같이. 보안과장 그 양반 아주 부하들을 총문다고 한다니까. 처음 보는 분들인데 새로 청군 오셨어?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뭐 그나저나 방값이 하도 비싸서. 더 나가나? 그놈의 집. 잘 다녀도 오시오. 수고하십시오.
이형 정말 고맙소. 우리 드디어 나왔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야. 정말 나왔다고. 이제 두 번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아. 두 번 어떤 일이 있어도 태내합니다. 이거 맥주 아니오? 어? 자, 듭시다. 야, 축배를 들어야지. 자, 자, 이 형은? 전 안 합니다. 에? 목적지는 어딥니까? 아, 진영이요. 알겠습니다. 옷 속엔 최 선생의 변조된 신분증이 들어있을 겁니다. 일곡대학교 교수 민영준이라. 그럴듯하구만. 이 형 참 대단하오. 나도 조직생활을 한 30년 해봤지만 이 형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이오. 5억짜리 일을 맡았는데 엉사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죠. 아니 그런데 내 것은 없는데. 영감은 늦게 결정이 돼서 준비를 못했소. 나도 옷 좀 갈아입읍시다. 여기 이 영감은 어디까지 같이 갈 거요? 그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만 여기서 내려주는 게 어떻겠어?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돈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돈? 아, 예.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지나가야 되지 않겠소? 그냥 지나칩시다. 안 됩니다. 차를 세워야 합니다. 아, 당신 미쳤소? 실례합니다. 신분증을 주십시오. 무슨 사고 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수들 탈옥 사건이 발생해가지고요. 차에서 잠시 내리실까요? 아, 그럼 면허증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 머리 가발 아닙니까? 아, 이거 가발이라뇨? 이리 가까이 오세요. 이게 도대체
안 내려, 차야 안 해. 아이씨. 무슨 소리야, 목폐물이 신중되다니! 그 봉고차에는 무선 호출기를 설치해서 우린 계속 그 호출기에 신호를 따서 방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호가 중단됐습니다. 이거 사고가 분명합니다. 그만, 연락이 끊긴 지점이 어디야? 부산 지점 350 지역입니다. 이봐, 에이토! 에이토! 사고라고! 에이토! 다른 연락 방법은 없나? 아직 없습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밤 8시 반경 안성교도소에서 죄수생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마약과 폭력,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50살 최마표, 32살 이영대, 60살 강팽달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현재 전국에 비상경계... 나 참 이 가지 일이 엉망이 돼버렸구만. 아니 이영, 도대체 저 영감 저건 뭐야? 하여간에 환장한 세상이오. 어? 돈에 환장을 해서 아무나 쏴죽이질 않나. 이것 보시오, 동지생. 당신 혹시 돈 때문에 머리가 돈 거 아니오? 아니 뭐, 하긴 뭐, 난 돈이라면 헷가닥 하긴 하지만서도. 이봐, 이봐, 영감. 예? 이제부터 입 닥쳐. 아이, 예, 예. 나 참. 얘 사방에 경찰들이 깔렸을 텐데 나 참 가만 있으라. 이거 어디서 전화를 좀 해야 될 텐데. 자 이형, 우리 둘이서 손만 잡으면은 아주 좋은 동료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최상의 대우로 연봉 2억 원에다가 BMW 승용차를 주겠어. 어떻소? 마음에 드는 자리 합니다만 거절하겠소. 아니 왜 대우가 신통찮아서 그렇소? 그러면 내 저 연봉 3억 원을 드립니다. 3억이라 대단하군요.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결정을 짓겠소. 난 말이오 현찰만 한 1000억을 가지고 있어. 이 마약은 말이오 돈이 아주 많이 남는 장사요. 아, 이 형도 앞으로 보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재벌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아, 지금 하는 일이야 너무 어렵지 않소? 목숨을 건 일일 텐데. 그건 나도 동감이오. 동지장, 이 사실 우리 금고털이는 돈은 몇 푼 못 벌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차 선생님과. 이봐, 이봐, 영감, 영감. 예, 예, 예. 이제 따로 갈 수 없나? 아. 나야, 총장이야. 응, 그래. 아, 여기 탐니야. 차편을 좀 보내야겠다. 여의치 않다면은 제2 장소에서 만나야지. 그래, 알았다. 접니다. 혹이 하나 붙는 바람에 이재영 타주고 있습니다. 여기요. 전화박스 번호가 844-8469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쯤에서 한 시간만 시간 끌어봐. 만약에 잘 안 되면 흔적을 남겨. 이봐. 여보세요? 이봐. 여보세요? 이봐. 자, 이쪽. 서라! 서라! 안 잡아 쏜다! 예? 이봐, 저 동생이 빨리 문 닫으라고. 예. 아이, 진짜.
있습니다. 신사 한번 줍시다. 차를 방금 놓쳐서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뭐 가시는 데까지만 부탁합니다. 난 해수욕장까지 가는데. 괜찮습니다. 바쁜데. 밥 한번 부탁합시다. 빨리. 멋진 차군요. 아가씨 혼자요? 남편하고 아들은 해수욕장에 있어요. 결혼하셨소? 네, 애가 국민학교 1학년이에요. 세상 참 많이 변했다. 그 옷차림을 봐서 어디 애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소? 그만큼 젊게 사는 거죠. 신나게 말이에요. 아저씨들 바캉스 가세요? 에? 바캉스는 무슨 알아주고요? 아,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셈입니다. 무슨 재미로 남자분들 세 분이서 바캉스를 가세요? 하긴 그래요. 그 이런 데는 그냥 개나 한 마리 때려잡고 그 계곡에서 쇠주나 파마시는 것이 기가 막힌 비서인 방법인데. 어머, 개를 잡아요? 예, 그 비용에도 아주 좋은 거요. 야만인들이시군요, 아저씨들. 그러나 저는 아주 매우 즐겁게 사시는 것 같구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때문에 찡그리고 살아요. 안 그래요? 이번 피서는 한 열흘쯤 팍 쉬고 새까맣게 태워야겠어요. 아저씨들도 태워야겠네요. 네? 아주머니 저쯤에서 좀 세워주시오. 여긴 해수욕장 가는 길이 아닌데요. 아, 그만 됐어요. 인사 잘 보내줘. 고생하셨습니다, 총장님. 끝난 게야. 무사히 만나서 반갑네, 대총장. 모두가 이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 자, 저쪽으로. 예. 이곳의 교치계입니다. 건배. 건배. 스노우보드를 위해 건배. 한잔 하겠나? 제4수사제 이영재 경위.
여기 붙잡아! 이경이, 강영남은 내가 보냈던 인물이었다. 경찰에서 우리 총장 탈옥을 도와줘서 고맙네. 아, 이제 이 연극은 그만 끝내지. 저건 공포탄이야. 그러니까 네가 도로에서 쉽게 경찰관 두 명을 쏠 수 있었지. 이건 모두 다 연극이야. 엄난한 세상일세. 자넨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자네의 신념인가? 아니면 자넨 여기 보낸 사람들을 믿고 있나? 경찰이 우리 일을 어디까지 알고 있나? 유대호의 지시겠지. 말하라니까. 뭐합니다. 우린 맡겨진 인물만 할 뿐이다. 참으로 아까운 놈인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총장. 베일 속의 인물이 누군가 했더니 역시 저명인사이신 한 회장님이시구만. 참 기가 막힙니다. 어서 오시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참 유감입니다. 그만한 우치에 계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하십니까? 돈이란 누구나 필요한 거니까. 안 그렇소, 국장?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 자네 얼굴이 탈옥수들과 함께 TV에 나가는. 그걸 딸애와 집사람이 보는 거네. 뭐요? 그렇게 노려보지 말게. 곧바로 식구들을 만나게 될 거지. 아주 기가 막힌 손님과 함께. 손님이라뇨? 대통령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시네. 대통령이요? 그럼 뭐 이 작전을 우리 맘대로 한 줄 알았나?